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려면 일단 뭐 특별한 보양식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. 평소에 건강한 식이요법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특히나 뭐 과일, 채소 많이 먹는 게 좋다는 건 사실 누구나 알고 있죠. 그렇죠. 맞아요. 그런데 이런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색깔별로 건강 효능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? 색깔별로? 이 컬러프트라고 들어본 적은 있는데요. 그쵸? 그래서 한동안 이 색깔별로 과일을 사 먹고 하긴 했거든요. 맞아요. 바로 그 컬러푸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. 네. 실제로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암 예방에 효과가 좋은 과일들이나 채소들을 다섯 가지 색깔로 분리를 해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. 빨간색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오렌지색이나 노란색, 네. 흰색, 녹색, 보라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에요. 저는 이 중에서는 빨간색 과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름에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탁 발 담그고 아, 예. 시원한 시박 수박 시원한 수박 예. 빨갛게 잘 익은 거 먹으면은 네. 야, 그 완전 무릉도원이죠. 빨간색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인 게 뭐 토마토도 있을 수 있고 토마토. 각종 베리류들도 있고요. 뭐 사과도 있고 파프리카도 빨간색이 있잖아요. 파프리카, 예. 이런 빨간색에 가장 이 빨간색 과일을 빨간색에 띄게 하는 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. 많이 들어봤어요, 라이코펜. 많이 들어보셨죠. 네. 특히 이제 토마토가 대표적인데요.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들의 얼굴도 빨갛게 익어버린다고 해요. 너무 건강해지니까 의사한테 올 사람들이 없어서 그만큼 이제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요. 항암 효과뿐만이 아니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식품들이에요. 효능별로 색깔별로 골라서 먹는 재미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도 장 보실 때요. 컬러푸드 꼭 기억하세요.